와,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자, 아톤글로벤의 하렌즈 완전 풀튜닝 차량 오늘 영상 촬영할 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맞습니까, 심피디님? 네,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이거 심피디님이 사준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많이 있겠죠. 자, 오늘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사상 또 나름 완전 풀 튜닝까지 해서 출고되는, 즉 이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물론 돈이 비쌉니다. 돈 드린 것만큼 얼마만큼 가성비 있게 꾸몄는지 한번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심표현님. 후속부터 아니면 사이드 어닝부터 갈까요? 어닝. 네, 사이드 어닝. 지구에 없었던, 즉 단 한 번도 지구에 없었던 사이드 어닝, 하이루프 일체 어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제 아이디어 뭐죠? 어닝 대. 사이드 어닝대를 딱 여기다 히트 딱 누를 수가 있죠. 한번 보여드리죠. 딱딱 그죠? 짐 실는 데 전혀 지장 없고 뺄 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빼서 어디로 가느냐, 사이드 어닝. 사이드 어닝 요즘에 뭐 많이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블랙 컬러는 많이 시연을 했는데요, 한 30cm 정도 딱 띄운 다음에 요 대를 앞유리 쪽으로 딱 이렇게 놓습니다. 앞유리 쪽으로 놓고 마찬가지 발 딱 빼주는데, 발 뺄 때 이때 차체에 기스 안 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 발을 이렇게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의 높이 조절 해주시고, 역시 반대쪽도 딱 앞쪽으로 당겨서 빼주고, 이때 차체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숙달이 금방 되는데, 이 상태에서 조여놓고 반대로 역시 돌려줍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어닝이 펼쳐지죠. 쭉쭉쭉쭉쭉쭉 펼쳐지고, 이때 또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어닝대를 놓고 발 앞쪽으로 빼준 상태 역시 사정없이 돌려줍니다. 심피디님, 리어 텐트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워요. 예, 밀다 보면 어닝이 이렇게 처지죠. 처진 상태에서 반대로 한 바퀴 돌려주면 다시 이렇게 탱탱해집니다. 역시 어닝대는 앞쪽으로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닝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앞쪽에 또 어닝월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어닝월은 바로 이 부분에 쭉 끼워주면 전면 어닝월, 사이드 어닝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발표를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주 쉽게 누구나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성 차에 옵션으로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이 있었던 차 없었습니다, 심피디님.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오늘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완전 풀 튜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는 사이드 어닝 보셨죠? 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쪽에 반대쪽엔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 달려있고, 이쪽에서 보시면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이솔랏 단열이 되어 있어서 스틸 재질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단열 효과가 크고, 디자인 역시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고, 외장에는 반사 필름이 아닌 비반사 필름, 그죠? 스노우 화이트펄의 비반사 필름도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오시죠, 심피디님. 아, 너무 덥다, 오늘도. 너무 더워서 미안. 나만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해. 자, 오, 핸들. 디컬 리얼 카본 핸들이고, 실제 카본입니다, 재질이. 그리고 손에 땀이 차는 거 미끄럼 방지, 그리고 가죽 부분은 열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빙 감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아투원의 자랑이죠. 그리고 본 차량은 실내가 9인승 가솔린 새들 브라운 컬러네요. 아톤에서는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하고 있고,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냉온 컵홀더가 되어 있죠. 뭐 풀 옵션이니까 뭐 안 한 거 없죠. 냉온 컵홀더 여름에 정말 짱.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 1열에 두 개, 2열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뭐죠? 체크 브라운. 그 위에는 또 이제 안에 이제 이거 콜롬비아 신발은
1열 쪽 보셨다시피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보조 모니터,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2열이죠. 물론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이 차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열 쪽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이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요트 바닥은 워낙 많이 설명했죠.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신발을 벗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커튼부터 설명해요. 왜냐면 커튼이 어두우니까. 커튼은 블랙 하드의 브라운 컬러. 자, 열었습니다. 왜?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비춰지니까. 그죠? 물론 제 얼굴 보지 말고 차만 보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야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렇게 현재 조수석 뒤쪽 뒤복이 되어 있죠. 휴전 시트, 아트원의 정말 휴전 시트는 대박. 왜냐? 시트가,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 한 네 발로 이루어지죠, 심피디님.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회전 스위블링이 되어 있을 때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6인승 황제 차박의 플러스 꽃은 스위블링 회전 시트 맞죠? 왜 회전 시트가 되는지 또 한번 여실히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 되어 있고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가 움직입니다. 전후 이동. 이렇게 더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딱 누우면은 앞쪽에 회전 시트에 발을 딱 올려놓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는 3점씩 자꾸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매면 안 됩니다. 자, 하나는 이쪽에 꽂고 하나는 이렇게 꼽아주면은 완벽한 3점씩 안전벨트가 되죠. 이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시 안전벨트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다리를 딱 올려놓고 앞에 모니터를 쫙 보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 강조하지만 뭐 마이바우 아니면 의전 시트 뭐 8천 9천 되는 그런 시트 부럽지 않습니다. 왜? 넓어요, 너무. 키가 크신 분들은 당연히 뒤로 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빼줘도 되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물론 릴렉션 시트도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것이 6인승으로 할 경우는 굳이 릴렉션 시트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 담을 4인승 또 사이드 워닝이 장착된 차량이 있는데 은퇴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버전이 있죠. 자, 본 차량은 6인승이기 때문에 아마 패밀리카, 아직 아이들이 어렸다 하면은 이 모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나? 그리고 상부 쪽에 신피디님이 준비해 놓은 거 바로 이거죠. 에어컨 바람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고프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바람의 세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를 위해서 쫙, 와 멋있다. 그리고 쫙, 쫙, 자, 앞쪽. 정말 쉬울 것 같지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 덕트 구조 구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차 안이 천국이죠. 에어컨 바람이 쫙쫙 골고루 차실에 떨어져야만이 2열, 3열의 승차자들이 쾌적한 여행을 돕습니다. 자, 더불어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센터 쪽에 보시면은 베이지 컬러,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샤무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나름 새들 브라운과 전체적인 베이지 톤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야,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설명해야죠. 1열의 보조 모니터를 비롯해서 후석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자주 설명드렸죠. 정말이지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원하는 거 볼 수가 있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물론 전기장치가 없는 차는 3시간, 그리고 전기장치에 따라가지고 뭐 1박 2일, 2박 3일 볼 수가 있는데,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전기장치는 또 후석에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의 전동 시트 승차 모두 설명드렸고 바닥에 요트 바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리무진 시트 다 했죠? 커튼 했죠? 뭐 품목별 다 돈이죠, 심피디님. 후석에도 어마어마한 또 돈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해야죠. 진짜 사이드 일체형 어닝 아마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유행을 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심피디님 저는. 네. 자, 후속적으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 쪽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 또 뭔가 하나 있죠. 메인을 켜고 딱 누르면은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즉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 차는 스위치가 이쪽 그 메인 스위치에 가고요. 전기장치가 없는 차는 바로 실내등으로 해야 되죠. 아무튼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야간에 짐 실을 때 편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완벽 개방. 그리고 옷걸이, 원목 옷걸이도 되어 있네요. 원목 옷걸이도 아트원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래쪽에 또 비춰 보여야 됩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심피디님. 싱킹 공간 딱 열었습니다. 싱킹 공간이 뭐죠? 박수. 대한민국에 이렇게 차박용 전기장치 많이들 하시는데 전기는 정말 예민하죠. 신의 손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안전합니다. 아트원에서 개발한 AP330 모델, 즉 3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내재된 올인원이죠. 즉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올인원 제품은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차에서 다른 차로 옮길 수도 있거든요. 배선만 전기를 하면은 뭐 그런 장점도 있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 지고 반대로 이쪽 옆 측면 쪽에는 측면 쪽으로 이렇게 휴즈 점검할 수 있는 걸 옮겨놨죠. 정말 정말 신의 한 수. 아마 모든 업체들이 또 따라올 것 같아요, 신피디님. 그리고 겨울에도 끄떡없는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수제동 히터까지 장착되어 있는 올인원 전기 장치 보고 있습니다. 덜렁덜렁하지 않게 하면 돌려주면 됩니다. 맞다 없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신의 한 수죠. 아톤에서 전동 침대 시트 약 천여 대 판매했는데 특별히 AS 없었습니다. 속속이지 않습니다. 왜냐?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닌 10년 이상 사용해도 끄떡 없어야 되고 뒤로 내려갈 때 잡슬이 없죠. 네. 네, 정말 모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등판과 방석이 층이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즉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방석 부분이 이렇게 등판과 붙어주는데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완벽한 수평. 많은 업체들이 또 아톤 황제 시트 따라하고 있는데 제발 완벽한 수평과 견고한 거 첨부해서 고객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언더소포트를 누르면은 확장이 되죠. 1750, 1850까지 확장이 되는 것은 워낙 유튜브에 많이 봤기 때문에 설명 더 이상 안 할게요. 왜냐? 이걸 앞으로 밀고 땡 언더소프트 올리면 바로 1750 구현되고 열선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워낙 아트원 올인원 AP3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박은 충분히, 특히 220V 뭐 전자, 레인지, 와플 얼마 전에 올렸던 거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죠. 자, 전기장치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트원의 최종적인 패널입니다. 심피디님. 네. 최종적인 패널. 디자인 뭐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이 공간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심피디님 사용 안 해봤으면 모를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고요.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 시 스위치, 그리고 이거는 캠핑등 스위치,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도어 스위치, 그 다음에 USB-C가 아울렛,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표시해주는 적산계, 그리고 220V 아울렛, 220V 인입은 트렁크 쪽으로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전기장치 AP330 신의 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이제 전기장치도 짱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의 완전 풀 튜닝, 그리고 6인승 황제 차박으로 이루어진 영상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조할 거는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이제는 계속 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다음 영상에는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황제 차박 플러스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 아트원 24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모두는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아톤에서는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드문 휴가 전까지 엄청 많이 나가야 됩니다, 심피디님.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톤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뭐 2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은 이렇게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요즘에 확산되는 코로나 관련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